마지막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귀포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 3선 도전에 나선 그 더불어민주당 그 위성곤 의원이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좀 국민의힘에서 그 두 명의 주자가 이렇게 네. 예비, 세 명의 주자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네.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이경용 전 도의원, 그리고 정운석. 예, 우리 정운석 예비 후보까지 이렇게 세 명이 했는데, 정운석 예비 후보는 여론조사 시점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빠졌고요. 그 대신 뭐 구의 인물로 이렇게 보기를 넣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좀 이 결과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와 이경용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면서 위성곤 후보를 이렇게 추격하는 양상을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위성곤 후보가 37%, 고기철 후보 20%, 이경용 후보 16%, 그리고 부동층은 약 한 27% 정도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그 후보 같은 경우는 고기철 후보와 약 17%포인트, 이경용 후보와는 21%포인트 차로 이렇게 좀 앞선 것으로 나왔는데, 좀 생각보다는 지금 뭐 한간에는 위성곤 후보의 지지세가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격차를 보면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벌어지면서 좀 약간 그 안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 고기철 후보와 이경용 후보 그 단순 그 후보 선호도 나열식으로 한 결과에는 한 4%포인트 정도로 좀 초박빙, 이렇게 오차범위 내 초박빙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고기철 후보와 이경용 후보의 그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게 그 좋은가를 이렇게 물었더니, 고기철 후보가 32%, 이경용 후보가 30%로 2%포인트 차로 이렇게 박빙의 그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그 판세의 그 특징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위성군 그 후보의 그 우세가 확인됐으나 좀 문제는 좀 정장 지지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면, 1차 조사 때와 그 변화의 그 추이를 이렇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고기철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왜냐하면 위성곤 후보의 지지율은 1차 조사 때와 비교해서 5%포인트가량 약간 낮아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경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16%로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됐고요. 반면에 고기철 후보는 1차 조사 때보다 한 8%포인트 정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경용 후보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우위를 보였다는 점에서 좀 그래도 고기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위성 전체적으로 판세에서는 위성군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위는 했습니다. 네 개 권역으로 나눴더니 전 지역에서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연령대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중도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좀 우세를 이렇게 확실한 우세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지지층이 아직까지는 견고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위성곤 후보 역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좀 국민의힘이 이번에 정장지도에서 1위로 올라선 점은 굉장히 좀 주목할 점입니다.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2% 차이, 퍼센트로 약간 4%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앞섰는데, 지난 1차 조사 때 비교해보면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38.7%, 국민의힘이 32.6%로 민주당이 앞섰는데, 이번에는 거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물론 그 2022년 그 지방선거 때 정당 투표, 비례대표의원 선거 결과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그 근소한 차이로 이겼던 이런 흐름과 약간 비슷한 추이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지역의 정당 지도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는 이 분위기가 좀 후보자 득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앞으로 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대록장께서는 서귀포시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여론조사는 사실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그 유권자들의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서귀포시 선거구는 도내 3개 선거구 가운데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한석을 건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 윤 대표께서도 언급했지만은 그 위성군 국회의원에 대한 선호도는 좀 떨어지고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좀 치고 나가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당에 대한 지지도까지 합쳐진다면은 한번 국민의힘에서는 당력을 총동원해서 한번 뒤집기 한 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구남철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에서 비상이 걸린 지역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 그러면 지금 뭐 위성권 의원이 37%로 이기는 걸로 나왔지만 지난 추석 명절 조사 때 보면 위성권 의원이 42.5%를 예. 받았거든요. 그러면 하락세. 예.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 역시 그 지난 추석 조사에서 국힘이 32.6, 민주당이 38.71로 국힘이 약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국힘이 36%, 민주당이 32%. 그러면 국회의원은 약진세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3선이에요. 제주도에서 가장 선수가 많은 의원인데 그 의원 지역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민주당이 가장 위기감을 가져야 될 지역 선거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얘기도 계속 뭐 의뢰서도 얘기가 됐었지만 제2공항 문제가 이번 서귀포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를 텐데 그 문제를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위성군 의원이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하락세가 반등세로 돌아설지 아니면 끝도 없는 추락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국힘은 가장 기대감을 갖게 되는 선거구이자 민주당은 오히려 가장 큰 위기감을 가져야 될 선거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서귀포의 선거구는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지역입니다. 이 공항에 대한 좀 파급력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위성군 예비 후보가 이 공항에 대한 입장을 찬성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 부분 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아까 뭐 그 제2공항 그 변수 때문에 아마 서귀포시 그 선거구에서 그 지지율의 그 변화에 그 영향을 좀 미쳤지 않나 하는 부분에는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위성곤 그 후보가 이번에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2공항에 대한 찬성 입장을 뭐 밝힌 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사실 됐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제2공항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찬성과 반대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살짝 이렇게 그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높은 정도의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제2공항 찬성 입장이 의견이 이렇게 좀 우세한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2공항 찬성 입장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위성군 그 후보가 이번에 그 제2공항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바로 그 찬성 입장을 밝히니까 뭐 제2공항 반대 단체에서는 바로 규탄 성명을 이렇게 발표했고요. 이경영 후보나 고기철 후보 모두 그 위성군 의원의 그 제2공항 찬성 입장에 대해서 좀 진정성의 의문을 이렇게 좀 제기하는 이런 그 좀 약간 좀 대립하는 양상을 보고 있는데 아마 이 이슈가 아마 본선까지 최대 아마 저기 뭐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본다면 위성군 그 후보의 제2공항 입장 물론 그 제2공항 그 입지가 최초로 선정될 때도 위성군 의원이 굉장히 좀 찬성 입장을 이렇게 좀 밝혔었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2019년 11월 30일 날 열렸던 그 민주평통 그 서귀포시 협의회 그 주관 행사에서 위성
박원 그 당시 의원이 그 제2공항 추진 및 건설을 위해 노력했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이렇게 제기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대 단체에서 위성군 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플랜카드를 이렇게 들고 규탄 기자회견을 이렇게 가진 바 있고요. 2020년 그 21대 총선에 이렇게 출마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 후보자 초청 그 대담이 열렸을 때에도 위성군 의원은 제2공항 건설은 필요하다. 다만 그 절차적 이혹은 해소돼야 된다. 네. 이걸 전제로 해서 제2공항 찬성 입장을 밝혔었고요. 지난해 뭐 연초에 뭐 방송사 대담에서도 제2공항 찬성 입장을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뭐 이런 그 흐름을 봤을 때 뭐 위성군 그 후보의 그 입장은 제2공항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인 건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중간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중간에는 선택적 침묵을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고기철, 이경용 예비 후보 간 공천 경쟁이 뜨겁습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비슷하고, 뭐 엊그제 이제 면접도 이루어졌는데 경선으로 가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경선으로 갈 거로 봅니다. 물론 뭐 세 번 이상 뭐 패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뭐 전략 공천 가능성이 이렇게 좀 제기되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나와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 그 후보자 공천 신청을 할 무렵에 이경용 후보 측에서가 논평을 내고 전략 공천 가능성, 전략 공천 설이 있다. 그래서 전략 공천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전략 공천을 약간 검토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팽팽한 이런 접전 상황에서 중앙당에서 갑자기 어느 한쪽에 손을 들면서 전략 공천을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당에서 전략 공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아니냐. 어차피 그대로 저 후보 경선 가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달리 민주당은 50대 50이거든요. 네. 일반 국민 50, 당원 50.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비율이 80%다. 80대 20의 비율로 하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을 받는 후보가 결국은 공천을 받게끔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누가 더 서귀포 시민의 그 지지세를 더 이렇게 확장시키느냐, 이 싸움에 아마 승패가 갈릴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고대록장께서 서귀포 선거구 특징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귀포 선거구 특징이라고 보면은 제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남주고대 서구의 대결이냐, 서귀고 서울의 간의 대결이냐, 이런 거는 현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연 이게 또 어떤 구도로 형성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아까 윤 대표께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위성훈 의원이 제2공항에 대해서 일관되게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는데, 지금 그 네이버나 아니면 언론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을 넣으시면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남철 국장님 한 말씀 주시죠. 국민의힘 경선이겠죠. 예. 특히 지금 아까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지금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선거구이고, 또 마침 경선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네. 나오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더욱 관심을 받게 되고 더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또 중앙당 차원에서도 건질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죠. 네. 그렇게 되면 서귀포 선거가 오히려 더 재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선 과정에서 제주시 갑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면접을 치렀기 때문에 네. 하지만 벌써 아까 앞에서 지적됐듯이 이경용 후보가 어떤 의혹 제기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또 네거티브가 등장을 하면서 네. 이제 얻었던 집토끼마저 다 나가버리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귀포의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힘 경선이다. 네. 그리고 제2공항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액션을 취해 주느냐. 입장이라기보다는 기본 계획 고시 해버리면 예.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완전하게 힘을 얹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이제 이 부분은 뭐 선거 개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가 또 제2공항과 관련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여기 여론이 많이 흔들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